안녕하세요, 여러분. LA 쿠미입니다. 오랜만에 올렸죠? 그동안 바빠가지고 요즘 병원에서도 일이 바빴고 하다 보니까 오늘 영상이 좀 늦어졌는데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어요? 저희 아들은 지금 방에서 SAT 프랙티스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SAT라는 걸 보는데, 그러니까 두 과목을 보는데 이제 영어하고 수학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지금 저 안에서 열심히 영어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영어에 대해서 한번 전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영어에 대해서 이제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미국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주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영어를 잘 배울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팁을 주는 게 뭐냐면 non-Korean speaker하고 hang around 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한국말 하니까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뭐 잡지를 보거나 아니면 뭐 뉴스를 보거나 모든 거를 그냥 다 영어로 이제 하는 거죠. 유튜브도 다 영어 채널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 밑에 보면 거기 서브타이틀로 영어가 나오고 그래서 영어를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계속 영어를 계속 꾸준히 접하는 거죠. 매일매일 영어를 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영어에 자꾸 계속 익스포즈 되는 거 노출돼야지 아무래도 영어가 내 머릿속에 더 많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많이 많이 더 남게 되겠죠. 특히 이제 가장 정확한 영어의 발음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뉴스가 가장 좋아요. 뉴스는 여기 미국에서 한 중학생 수준의 영어로 뉴스를 말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대부분 뭐 ABC나 NBC, 뭐 CNN 이런 뉴스를 이제 보면 아주 미국에서 흔히 하니까 미국식의 어떤 그 전형적인 영어를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말하는 뉴스를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귀에다 꽂고서 이제 영어를 계속 듣는 것도 좋아요. 영어가 계속 내 무의식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영어가 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잠자기 전에 뭐 영어로 된 아주 나이스하고 소프트한 뭐 이렇게 그 스피치를 한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귀에다 이제 이어폰을 하고 이제 자면 자는 내내 나는 자지만 이 영어가 내 무의식 속에 계속 쌓이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배움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의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게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와서 이제 그게 내가 이제 말을 할 때,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 할때 이렇게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계속 접하고 이제 귀로 영어를 계속 듣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거의 제가 20년 넘게 살면서 이제 20년 넘게 병원에서 일을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말들을 배워요. 근데 그 새로운 말들이라는 거는 너무 표현들이 다양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전달을 하는데 되게 다양한 표현들을 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을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표현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도널드가 한국 간호사한테 뭐 I'm trying to get hold of your doctor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막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은 거죠. 아니 그래서 slowly 말해야 돼 천천히 I try to get hold of your doctor 이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hold라는 단어 자체가 잡다라는 것만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다양한 의미를 쓰이는 거예요. So get hold of a doctor, get hold of something, somebody 한다는 거는 누구랑 이렇게 컨택을 하려고 지금 했는데 뭐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다시 I try to call your doctor 그랬더니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오래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잘못 알아들으면 다시 what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이게 좀 어쩔 때는 what 이렇게 물어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제 자꾸 물어보고 그다음에 practice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혹시 말할 때 네가 잘못 알아듣거나 내가 발음을 좀 잘못하게 했거나 아니면 내 액센트가 이상하면
나를 코렉션 해달라.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히 도널드 아저씨 같은 경우 저한테 코렉션을 많이 해줘요. 제가 그 다음에 가끔 단어 같은 거 발음하기가 어렵고, 이게 발음이 아리까리 할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어보면 단의 아저씨가 그거를 다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저는 그걸 듣고 계속 리피트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만약에 뭐, I tried to get hold of your doctor. 내가 그거를 알아는 들었지만 내가 표현을 내 말로써 내 걸로 만들지를 못하면 그거는 반만 배운 거죠. 들었으면 저는 그거를 내가 말할 때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내가 쓰면, 내가 말을 하면 그게 이제 내 거가 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그게 나에게, 하나님께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탁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굉장히 반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액센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코리안들은 코리안 액센트가 있고, 뭐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인도 사람, 뭐다각 나라마다 이분 영국식 영어 하면 영국식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액센트 때문에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그 아무래도 이제 한국말 액센트가 영어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액센트 때문에 상대방 못 알아듣는 내가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움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액센트에 신경 쓰지 말고 어디 인토네이션이도 중요해. 어디에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의 거의 대부분은 내 액센트가 아니라 인토네이션이에요. 내가 계속 들으면 그 인토네이션이랑 모든 게 계속 들으면 계속 내 머릿속에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극복을 하는데 내 머릿속에 쌓이고 내가 머릿속은 알지만 내가 만약에 말을 하지 않으면 내 거가 안 되니까 그런 인토네이션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할때 말을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IELTS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취업 이민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학교로 갈때 요즘 IELTS 테스트를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IELTS 테스트도 보니까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Writing하고 뭐 Writing, Speaking, Reading, 그 다음에 Listening. I think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Listening이나 Reading 같은 경우는 약간 Passive잖아요. 내가 들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읽는 거가 내가 어떻게 Process 하는지 Passive고 Speaking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Writing 같은 경우는 나를 Express 해야 되니까 굉장히 액티브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잘 나눠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 채널이나 그뭐 학원 같은 데 가면 한국어 너무 잘하잖아요. IELTS 테스트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 똑같아요. SAT 테스트 우리 아들도 지금 보니까 프랙티스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도 IELTS 테스트 프랙티스를 하다 보면 사람들 대부분 점수를 어느 정도 잘 맞더라고요. 테스트를 준비하는 방법은 이제 IELTS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테스트가 어떤 구조로 테스트가 나오는지 먼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텍스트의 그 스트럭처 같은 걸좀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 몇 시간 안에 시험을 보는 건지 거기에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시험에 어떤 테스트라는 것은 이제 IELTS 테스트에서 이제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프랙티스 테스트를 하는 게 좋죠. 아들 에세이 테스트 프랙티스 하는 것처럼 똑같이 IELTS 테스트도 프랙티스를 일단 하면 이제 시험과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프랙티스 테스트를 해야겠죠. 저희 아들도 4시간 시험을 보는데 uninterrupted 그러니까는 4시간 동안 진짜 시험을 보는 것처럼 방에서 혼자서 이렇게 시험을 봤거든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실전처럼 이제 테스트를 보는 거죠. 한마디로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 프랙티스 한 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는 게 좋아요. 특히 뭐 스피킹이나 아니면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한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보고 점수가 나온 거를 가지고 또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코렉션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면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내 머리가 English brain으로 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브레인의 그 스위치가 on and off 할수 있을 정도로 내가 영어에 완전히 집중을 하지 않으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번 테스트를 봐야 돼요. 테스트 보는 것도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막 임팩트하게 아니면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가급적이면 많이 보지 않은 상태고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얻는 게 좋겠죠. 한국에서 테스트를 받아서
오신 분들은 영어를 여기서 공부하고 일하다 보면은 금방금방 배우시더라고요. 이것이 단순히 시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결국은 롱텀으로 내가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집중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미국에 많이 많이 오셔서 미국에서 병원 생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좋은 경험이고요. 나중에 또 한국 가더라도 여러분들 삶에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